얼마나 노력하고 해봤으니까 너무 잘하는데 진짜 안 빠져요 살은. 안 빠져요. 그리고 사실 우리 나이 되면은 뭐 이뻐지려고 이런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럼 건강 때문에 살을 빼야 되는데 그런 이상한 거를 먹어도 살은 전혀 안 빠지고 오히려 병이 더 걸려. 맞아요. 아, 참 이런 거를 병원비나 치료비 이런 걸 받아낼 수 있을러는지 나는 그런 게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. 이거 가능할까요? 지금. 네, 치료비와 병원비 받을 수. 가짜 다이어트 약을 먹고 건강이 악화된 사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?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쉬운 길만은 아니에요. 일단 과대 광고가 있었다면은요. 그런 내용이 담긴 홍보물 같은 거 갖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고요. 또 부작용 같은 부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과대 광고를 했다는 부분,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을 좀 녹취 같은 거 갖고 있으시면은 배상을 받기가 조금 수월해지십니다. 그리고 이 약으로 인해서 이 약 섭취 전에는 없었던 증상이 새로 나타나고 있다. 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라 라는 점은 의사의 진단서, 소견서 등으로 좀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. 이런 의사의 진단서, 확인서가 있다면 병원비, 치료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원래 갖고 있던 질병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인지 이 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작용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사모님 원래 뭐 당뇨나 고혈압, 지병 있던 거 아니에요?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무엇보다도 한번 잃은 건강은 돈으로도 다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예. 그리고 다이어트 약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해서 또 끝이 아니에요. 이 손해배상 사건에서는요, 그 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. 그 산 속 이제 장미아님이 그냥 SNS 광고만 보고 사셨잖아요. 네네네. 이런 좀 성급하게 샀던 행위에 대해서 좀 과실이 부분 인정이 돼서 피해액에서 일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. 우리 이윤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이어트 약을 의사, 뭐 약사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. 네. 그리고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약을 복용한 것도 아니었어요. 단순히 SNS상에서 누가 적었는지도 모르는 그 글만 보고 구매를 하셔서 복용을 하셨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공제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 병원비와 치료비가 1,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리고 그 부인의 과실이 30%라고 가정을 하면요. 1,000만 원에서 30%인 300만 원을 제한 700만 원만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넘어야 하는 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미리 잘 알고 대비해서 사기를 안 당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